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여행자 수지입니다. 오늘은 항공 무선 통신을 할때 관제사와 파일럿이 사용하는 그몇 가지 영어 표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제사는요, 비행기들이 충돌하는 걸 방지할 수 있도록 교통정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등이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자동차 사고가 나서 교통정리해주는 그런 경찰관 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스탑, 이쪽으로 가세요. 뭐, 직진, 저쪽으로 가세요.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관제사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교통정리해주는 분들과 관제사의 다른 점은 이제 관제사는 2D가 아니고 3D. 그러니까 방향뿐만 아니고 고도까지도 이제 우리에게 지시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제사가 파일럿들에게 방향에 대해서 지시할 때 사용하는 영어 표현과 고도를 제한할 때 사용하는 영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방향에 대한 지시 표현을 알아보죠. 관제사가 파일럿에게 방향에 대해서 지시를 할 때는 동사 표현 fly 아니면은 turn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turn은 여러분이 가고 있는 방향에서 더 많은 방향 전환을 해야 될때 tur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게 아주 작다면 그러면 fly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얘기할 때 파일럿은 헤딩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헤딩은 뭐냐면 우리가 북쪽을, 그러니까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을 360 아니면 0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 방향을 360도로 쭈쭈쭈쭈쭈쭈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의 노즈가 가리키는 방향의 각도를 잰게 바로 헤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동쪽을 향해서 비행을 하고 있어요. 090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조금 헤딩을 바꿔야 된다. 관제사가 그러면 fly heading 100라고 지시를 내릴 수 있겠죠. 그럼 그때 여러분도 대답으로 heading 100 하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방향을 많이 바꿔서 서쪽으로 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fly라는 말 대신에 turn이라는 영어 표현을 사용을 해서 관제사가 여러분한테 turn left 아니면 right 돌아가는 방향까지 함께 해서 turn right heading 270라는 지시를 내리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turn right heading 270라고 대답을 하시고 그렇게 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실제로 녹음한 실제 교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들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Canada 550, turn right heading 150. Heading 150, Air Canada 550. Air Canada 550, turn right heading 150. Heading 150, Air Canada 550. 자, 그럼 이번에는 관제사가 파일럿에게 고도에 대한 지시를 내릴 때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파일럿이 고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는 단위를 미터나 킬로미터를 쓰는 게 아니고 feet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1000feet, 2000feet, 3000feet, 4000feet, 5000feet, 6000feet, 7000feet, 8000feet 아니면 뭐 8100, 8200, 8300, 8400 이런 식으로 1000과 100 단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관제사가 고도를 유지하세요. 현재 고도를 유지하세요. 라고 하면 maintain이라는 영어 표현을 동사 표현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고도를 올리세요. 라는 표현을 할 때는 climb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고도를 내리세요라는 표현을 할 때는 descend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현재 5000피트의 고도로 비행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관제사가 여러분한테 이 5000피트를 유지하세요라고 하려면 maintain 5000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고도를 올리거나 내리고 난 다음에 그 고도를 유지하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climb maintain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을 하고 descend maintain이라는 표현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때 파일럿들은 climb maintain 7000, descend 3000 이런 식으로 또 리드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특별히 VFR 파일럿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PPL, CPL 딸때이 VFR 파일럿들에게 타워가 또 고도 제한을 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조금 뭔가
여유를 주면서 여러분한테 not above 3,000, not below 2,000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먼저 not above 2,000 라는 말을 사용을 한다면 above인데 not above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000 feet 위로 올라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2,000 feet 미시면 아무데나 괜찮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 반대로 not below 2,000 라는 말을 할 때는 2,000 feet below로 가지 마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 feet보다 위에 고도를 유지하세요 라는 말입니다. 아무데나 상관은 없는데요. 그래서 not above 2,000, not below 2,000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땐 또 여러분 또 리드백을 해서 not above 2,000, not below 2,000 라고 리드백을 해야겠죠. 자, 이번에도 한번 실제 교신 음성을 들어볼게요. Count 232, departure, good morning, identify, climb 16,000. Climb 16,000, Canada 232. Roger. Count 232, departure, good morning, identify, climb 16,000. Climb 16,000, Canada 232. Roger. Count 563, turn right heading 350, descend 2,000. Arcana 563, turn right heading 350, descend 2000.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관제사가 파일럿에게 방향과 고도에 대한 지시를 내릴 때 사용하는 영어 표현들에 대해서 실제 음성 녹음을 가지고 배워봤어요. 이렇게 파일럿과 관제사 사이의 대화하는 방법, 대화하는 내용, 그리고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잘 듣고 그리고 빨리 입을 트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학생 파일럿 입투고 기트는 라디오 교신 강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flywithsuji.teachable.com에 들어가시면 라디오 교신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요. 실제 교신 그 녹음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이 빨리 뜻을 이해하고 빨리 이 원리를 이해하고 빨리 말할 수 있게 열심히 만든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고요. 아니면 flywithsuji.teachable.com에 들어가시면 제 강의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Air Canada 550, turn right heading 150. Heading 150, Air Canada 550. Air Canada 550, turn right heading 150. Heading 150, Air Canada 550. Canada 550, turn right heading 150. Heading 150, Air Canada 550. Canada 550, turn right heading 150. Heading 150, Air Canada 550. Canada 550, turn right heading 150. Heading 150, Air Canada 550. Count 232, departure, good morning, identify, climb 16,000. Climb 16,000, Canada 232. Roger. Count 232, departure, good morning, identify, climb 16,000. Climb 16,000, Canada 232. Roger. Count 232, departure, good morning, identify, climb 16,000. Climb 16,000, Canada 232. Roger. Count 232, departure, good morning, identify, climb 16,000. Climb 16,000, Canada 232. 232, departure, good morning, identify, climb 16,000. Climb 16,000, Canada 232. Roger. Arcana 563, turn right heading 350, descend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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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cana 563, turn right heading 350, descend 2000.